그러니까 1950년대 기준에서는 좌익으로 분류됐었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니 내가 기준 정해줬잖아요. 채팅에서 그만하고. 근데 부통령 선거는 서울에서 그 무효가 3%밖에 없었는데 대통령 쪽에서 무효가 한 절반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신익희가 죽은 다음에 조봉암이 일부 표를 좀 가져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원래 조봉암하고 신익희는 단일화를 하려고 했었대요. 한 46대요 서울에서. 다 신익희 추모표 던진 거야. 하여간 그렇고, 근데 원래 신익희하고 조봉암은 대통령 후보 단일화는 못했어요. 하지만 부통령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양보를 했어요. 지금 진보당에서. 걔도 조봉암이 그래 그럼 부통령은 단일화할게, 우리가 양보할게 해가지고 부통령 쪽에서는 장면으로 단일화가 됐어요. 그 참고로 이 장면은 그 저기 용산성당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이웃 동네 그 그러니까 마포동 바로 옆 동네가 도화동 옆 동네가 그 용산성당이 있는 데예요. 그 그러니까 거기가 딱 마포구하고 용산구 경계에 그 산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용산인데 그 용산성당이요 가톨릭 성지거든요. 그 옛날에 신학교가 소신학교하고 대신학교로 나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신학교가 있던 곳이 용산성당이었어. 그리고 그 용산성당에 교사가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 제자로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한 분이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있었어요. 그런 관계가 있대요. 어쨌든 그래서 장면이 400만 표 얻으면서 부통령 당선이 됐고 이때 이기붕이 380만 표로 2위 했어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재도전한 이범석은 30만 표로 3위. 근데 이때 약간 이제 그 자유당이 좀 불안해했던 이유가 그 1956년에 이승만이 한국 나이로 8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은 1965년에 죽었거든요. 1965년에 이승만이 죽었는데 그때 이승만이 90대까지 살았다는 거야. 한국 나이로 이미 80대가 되니까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임기 수행하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임기 중에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있을 경우에는요 그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하면 정권교체가 돼버리니까 자유당은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 자유당에서 각종 사건을 조작을 해요. 그래서 부통령 거리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도 만들고요. 아 물론 안 죽었어요. 안 죽었고 아예 1960년 3월 15일에는 부정선거를 했죠. 이기붕의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조봉암 제거를 위해서 진보당 사건을 조작을 해서 1952년 7월 31일 오전 11시 3분에 조봉암을 사형에 처했어요. 그리고 이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2010년 10월 29일에 시작돼서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냈어요. 죽어서야 복권된 거야. 자, 그 다음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 제4대 대통령 선거로 기록이 돼야 됐지만 무효 처리됐어요. 무효 처리됐고, 그 현재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식으로 무효 처리된 유일한 대선. 그래서 조봉암이 그 사형이 집행이 된 이후로 이제 국가보안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당 정권에 대해서 약간 왈가 왈부가 언론들이 있었거든. 언론 탄압을 들어간 거야. 특히 경향신문. 저기 그 뭐냐 그 강북 삼성병원 그 경교장 쪽에 있는 그 경향신문 맞아요? 그 난타극장이 있는 정동에 거기 정동 그 프란치스코에 간 그 옆에 거기 맞는데 아예 1959년부터 1년 동안 부정선거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목적은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 준비였는데 1960년 대선 직전에 병을 치료한답시고 미국에 잠깐 갔던 조병호 박사가 치료 과정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은 사실상 이승만 단독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은 그렇고 문제는 부통령이었어. 다른 상황이었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게 만약에 부통령의 경우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수정돼서 이기붕의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작 이승만은 나중에 하와이로 망명하고 나서 1965년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 팔자도 좋아. 만 90세까지 살다가 죽어. 그래서 진짜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다 나왔어요. 진짜 이걸 내가 이거 조사하면서 이런 거 생각할 시간에 나라 걱정했었으면 진짜 제1공화국은 역사상 최고의 정권으로 칭찬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 머리로 부정선거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 머리로 공부하지. 그래서 나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부정선거 관련 문서를 입수를 했는데 그 조사를 하면서 자 사전투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일정 비율의 표에 미리 기표를 해놓고 투표함에 집어넣어. 근데 이거는요 당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당시 1960년대 그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주시경 선생이 한글을 보급하기 이전에 그 글을 배운 세대였기 때문에 한글 교육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맹률이 높았어. 애석하게도. 그래서 그들의 투표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이러이러해서 여당 찍으시면 돼요 어르신.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야당 참관인들을 강퇴시키고 그 사이에 투표를 조작. 그리고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지도한다면서 3명에서 5명까지 한 조를 짜서 같이 투표하게 해요. 아니 근데 한강다리 폭파는 언젠가는 해야 됐던 거예요. 다만 그 과정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그 군 작전상 폭파는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근데 다리를 폭파해놓고 정작 방송으로는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뭐 국군이 쫓아내고 있으니 각자 자기네 자리를 수호하십시오 뭐 이러면서 네, 그랬고요. 그 모의 투표까지 했대요. 그리고요 뇌물 그리고 강령술이 있었어요. 강령술은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선거인 명부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죽은 사람의 선거인 명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의 투표용지에는 당연히 자유당 꽝꽝 집어넣었지. 올빼미표, 어둠을 틈타 개표통 바꿔치기, 그리고 피아노표. 그 개표 과정에서 자유당을 찍지 않은 표를 미리 매수당 개표원이 책상 아래에 일부러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걸 줍는답시고 책상 아래로 들어가서 그 양손가락에 지장을 듬뿍 찍고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이 막 젓가락 행진곡을 막 치는 거예요. 막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면서 그렇게 투표해. 그래서 무효표를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샌드위치 개표. 개표할 때한 100표씩을 묶어놓는다 쳐요. 그러면 그 100표 위아래에 자유당표를 한 장씩 깔아 뭉개는 거야. 그리고 그 모두 세트로 묶어서 이거 100표 다 자유당표 이런 거. 어쨌든 사실상의 단독 후보였던 이승만은 당연히 960만 표로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됐어요. 왜냐면 다른 후보가 없었거든. 그리고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이 833만 7천표, 무려 79.19%라는 엽기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선거 조작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이기붕 득표율이 115%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막 선거 용지를 막 찍어대니까. 그래서 그건 너무, 이건 너무 티나잖아. 줄여, 줄여. 그래서 적당히 줄여서 발표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선거 당일에 마산부터 시위가 시작이 된 거야. 그리고 4.19가 일어나면서 이승만은 대통령 임기 4년을 몇 달에 남기고 사퇴를 했고요. 이기붕은 자살. 그리고 이승만은 하위로 망명해서 잘 처먹고 잘 살다가 1965년에 뒤졌죠. 그래가지고 그 창원에요. 창원에 그 창원을 통과하는 그 일반국도 14호선 구간은요, 지금 도로 이름이 315대로예요. 14번 국도가 창원을 통과하는데 그 구간이 315대로예요.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헌법 개정이 있었고 제4대 대선은 다시 국회에서 의원들의 투표로 뽑았어요. 그리고 따로 누가 출마를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근데 제헌 국회하고 달랐던 점은 국회의 그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만 찍을 수 있었어요. 의원들 중에서 대통령을 뽑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이번에 우리 윤보선 뽑자 하고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었어. 당내에 그 당론을 통합을 했었어요, 이미. 그래서 윤보선이 208표를 얻었고, 그 이외에 거론된 후보가 11명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후보 수는 이번에 제19대 대선에서 최고를 찍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5대 대선. 제5대 대선은 1963년에 있었고, 역대 대선 중에요, 1위하고 2위의 표차가 가장 적었던 대선이 바로 요 제5대 대선이에요. 박정희가 470만 표를 받았고요,
2위 윤보선이 454만 6천 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로의 표차가 15만 표밖에 안 됐어요. 대한민국 역대 대선에서 현재까지 1위하고 2위의 표차가 가장 적어요. 평창에서는요, 1위하고 2위 표차가 12표 차이였대요. 그리고 이때는 동서구도가 아니고 남북구도였어요. 그 뭐냐, 그 사상 논쟁이 있었는데 윤보선이 괜히 사상 논쟁을 꺼냈다가, 문제는 남부지역이요,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한국전쟁, 뭐 보도연맹 뭐 이런 것 때문에요, 사상적 갈등 때문에 이미 피해를 입었었거든. 그래서 남부지역 유권자들이 전부 다 박정희한테 몰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1967년 5월 3일 이제 제6대 대선을 했는데, 박정희하고 윤보선의 리턴 매치였어요. 근데 정작 대선 때는 뭔가 큰 이슈가 없었어요. 왜냐면 박정희 정권 초기에 한일 기본조약 체결 다 했고 베트남 전쟁 파병 문제도 다 해가지고 이미 파병을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버리면서, 그 박정희 같은 경우는 제5대 대선보다 제6대 대선 때 오히려 더 쉬웠어요. 더 쉽게 했고, 그래서 51.4% 득표에서 당선됐어요. 568만 8천 표. 그리고 윤보선이 40.9%를 받았고, 나머지 군소 후보들 중에서 3%를 넘긴 사람이 없어요. 뭐 이슈도 없었고, 어차피 대통령은 박정희 뭐 이런 거라서 투표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6대 대선은 투표율이 83.6% 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대결 구도는 남북이 아니고 동서였어요. 뭐가 큰일나요? 아, 뭔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7대 대선. 제7대 대선은 1971년 4월 27일에 했고, 박정희 정권에서 실시된 마지막 직선제였어요. 2012년 12월 19일 재미없어요. 그만해요, 책은. 자, 그렇고, 원래 헌법대로라면요, 박정희는 1971년 대선에 금지였어요. 왜냐면 그 다시 헌법 개정을 했었을 때는 다시 3선을 금지했거든. 그런데 1970년대 민주공화당 의석수는 그 국회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당이 맘만 먹었으면 헌법 개정? 그거 껌이지 였죠. 근데 문제는요, 정작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어요. 민주공화당의 2인자 김종필이 있었지. 내가 역사 속 2인자들 할 때 김종필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도 살아있잖아, 그 사람. 지금도 살아있는 2인자죠, 김종필. 근데 그 5.16 쿠데타 때 참모였고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었고 현재 국가정보원이죠. 거기 했고 한일 기본조약 협상까지 주도한 사람이 바로 김종필이에요. 그만큼 공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다음 대권주자로 언급이 되던 사람이 김종필이었는데, 근데 삼성 개헌한다는 거야. 근데
마침 야당인 신민당에서 문교부 장관 권오병 해임 권고 결의안의 의회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공화당에서요, 김종필계 의원들이 자기들의 힘을 보여주겠다면서 찬성표를 던져버린 거예요. 여당에선 반대를 해야 되는데 김종필계 의원들이 찬성을 해버리는 바람에 문교부 장관이 잘렸어.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빡쳐가지고 김종필계 의원들 전부 다 공화당에서 제명했어요. 근데 물론 나중에 김종필은 다시 불렀지. 그리고 김종필은 다시 부름을 받은 이후론 깨갱 해가지고 자기 할 말도 못하고 삼성계원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신민당이 개헌을 반대를 하다가 새벽 2시 30분에 공화당 의원들끼리 국회 별관에서 날치기 통과를 시켰고요. 그 다음 이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거든요, 개헌을 하면. 근데 국민투표에서는 정부가 경제개발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무리 없이 통과한 거야. 야, 경제개발 계속해 하면서 그까 대통령 한 번 더 하면 뭐 문제 있나 뭐 하면서. 자, 그리고 신민당에서는 1969년 11월에 당시 42살이었던 김영삼 의원이 나 대권에 도전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1970년 1월엔 45살의 김대중 의원이 에이 나도 나가겠습니다 하고 했고요. 이거 성대모사 아직도 되네. 그리고 그해 2월에는 48살 이철승 전 의원까지 대권 도전. 다 40대들이 나온 거야, 신민당에서. 당시 40대. 근데 이제 경선에서 김대중하고 김영삼이 매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김대중이 후보가 됐어. 그리고 이때 대권 도전을 선언했던 세 명은 나중에 1980년대에 그 민주화운동 때 50시대에 투쟁했던 그 주축이었고, 그 중에 김영삼하고 김대중은 끝내 대통령까지 하죠. 그 민주화운동을 이끌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하지. 그래서 이제 4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박정희가 53.2%, 김대중이 45.2%를 득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군소 후보들은 망했어요. 3위가 1%였어. 3위 득표율이 1%. 그래서 1등하고 2등하고 표 차이가 95만 표가 났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이겨버린 거야. 이긴 건 아니고 89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69석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는 이 개헌 저지석이 선이 돼버리니까 결국 이제 유신을 만들게 된 거야. 그 유신도 국민투표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8대 대선은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됐어요. 그 1972년 12월 15일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제1대 대의원 선거를 했고, 대의원 임기 6년, 대통령 임기 6년이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 대의원 선거를 통해서 이때 대의원 2359명이 뽑혔고요. 그 대의원들이 전부 다 장충체육관에 집결했어. 그 유명한 체육관 선거예요.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당연히 후보는 단독 후보 박정희,
그리고 박정희는 2359명의 대의원 중에 2357표를 득표를 했어요. 나머지 두 표는 뭐였냐면요, 무효였는데, 왜 무효였냐면요, 박정희 한자를 써야 되는데 한글 써도 되거든? 근데 박정희 한자를 잘못 써서 무효가 된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은요, 그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부러 한자를 틀리게 쓴 사람이 있었대요. 자, 그리고 제9대 대통령 선거 1978년 5월 18일이었고요. 대의원 2581명이 모여서, 근데 이들 중에서 2578명이 장충체육관에 모였어요. 그 1978년 7월 6일에 선거가 있었고, 박정희 2577표 무효 한 표, 그리고 이 무효 한 표 역시 한자를 잘못 써서 발생한 무효표였어요. 자, 근데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 맞아서 죽었어요. 총 맞아서 죽고, 그래서 제2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은요, 대통령 선거를 3번이나 했어요. 박정희가 죽어서 다시 투표를 해야 돼. 그래서 최규하 2456표, 무효 84표. 근데 원래 이제 보궐선거 제도에 의하면 최규하의 법정 임기는, 그러니까 당시의 거리 대통령을 뽑으면요, 임기를 새롭게 6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유신체제에서 대통령이 6년제였어요. 그 새롭게 6년을 하는 게 아니고 6년 중에 남은 시간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최규하는 1984년 12월 26일까지만 했어야 돼요. 하지만 최규하는 취임식에서 자기는 1년 이내에 개헌하고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출하고 나는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도정부의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5.18이 발생했죠. 5.18이 발생했고, 그 1980년 8월 16일에 최규하 전 대통령은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남긴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압박으로 반강제 하야를 했죠. 그리고 제2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은 대선 소집만 3번 했어요. 또 소집됐어.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돼서. 그래서 2525명이 출석을 해서 한 표가 무효였고 나머지 다 전두환이었어요. 그리고요, 전두환은 개헌을 하기는 했어요. 그 1980년에 제11대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1981년 2월에 개헌을 한 다음에요, 미국처럼 전국 그 대통령 선거 인단을 구성을 했어요. 선거 인단 선출은 국민 직접 선거이고 지역별로 선출하고요, 총 5278명의 선거인단을 뽑았어요. 미국처럼. 근데 문제는 이 시기의 대선은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3명이 다 같은 연금이었어요. 정치활동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가지고 후보 4명이 있었지만 전두환이 90%를 득표를 하면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고, 근데 이때 그 대통령제는요, 7년짜리 단임제였어요. 무조건 한 번만 할 수 있었어요. 그 전두환이 이때 취임을 하면서 나는 이번 임기 끝나면 무조건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뒤 대선에서 차기 후계자로 이제 노태우를 지명을 했다. 전두환의 불알 친구. 그 불알 친구 노태우를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간접선거 치르자니 국민적 저항이 좀 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1987년 4월 13일 아직 내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전두환이 특별 담화에 열어서 대선 조항을 사수하겠다는 4.13 후원 조치를 발표를 해요. 그리고 개헌과 관련된 논의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합시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요, 신민당 출신 정치인들이 1985년에 다 대거 사면됐었어요. 그래서 신한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여당도 야 개헌할거면 우리랑 교섭하자, 그래서 나름 협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민주정의당은 의원 내각제, 신한민주당은 대통령 중심의 직선제를 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 시스템은 사실상 그 의원 내각제를 하겠다는 거는요, 그 대통령 뽑아놓고, 그러니까 노태우 국무총리 뽑아놓고 그냥 대통령은 누구, 그냥 힘없는 상징성 인물 뽑아놓고 단임제니까. 그리고 그 전두환은 뒤에서 상황로를 타겠다 이거였지. 어쨌든 개헌과 관련한 추진은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때 후원 조치를 해가지고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예요.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을 해요. 작전 업수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그 고문치사 사건 있잖아요. 그 막 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누가 믿겠어. 그런데 그 와중에 1987년 5월 18일 5.18 7주기 추모 미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5.18 7주기 추모 미사를 집전했던 신부님의 성함이요, 김승훈이었어요. 내 이름이었어. 아 물론 한자는 다르겠죠. 김승훈 마티아 신부님이었어요. 나는 김승훈 스테파노예요. 근데 그 김승훈 마티아 신부님이 그 이부영 전 의원이 휴지에 쓴 편지를 전달을 받아가지고 관련 강론을 한 거예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 은폐됐다. 이게 명동성당에서 폭로가 됐어요. 참고로 김승훈 마티아 신부님은 1939년생이어가지고 2003년 9월 2일에 선종하셨어요. 그때 선종했어요. 오래 사셨지. 그 1962년에 사제 소품 받았고. 어쨌든 그 강론을 했는데 그 강론을 통해서 여론이 폭발했고 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이 돼요. 그리고 민정당이 6월 10일에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그날에 맞춰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날 맞춰서. 그런데 문제는요, 6월 9일에 전국의 각 대학생들이 사전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었던 이한열 학생이
그 경찰이 직사로 사격한 최루탄은 이 뒤통수를 직격을 맞아서 뇌사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 항쟁이 끝나고 죽어요. 항쟁 끝나고 죽어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이 그 로이터 통신 사진 기자였던 정태원 기자가 찍었고 이 사진을 중앙일보하고 뉴욕타임스가 1면에 보도를 한 거예요. 당연히 로이터 통신이니까 뉴욕타임스에 보냈겠지.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는 마땅히 사진을 못 찾아서 찾다 보니 로이터 통신에서 그 사진을 받게 됐는데 편집국에서 아 이거 데모 유발 가능성이 있다 안 된다 해서 말리려고 했는데 중앙일보 사진부장이었던 이창성 부장이 이거 사진 올려라 책임은 내가 진다 해가지고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워낙에 긴박하게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보안사령부가 이창성을 그 소환해서 고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언론사 간부들을 소환하려는 와중에 그 너무 시위대가 늘어나가지고 경찰들이 그 언론사의 간부들을 잡아갈 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고문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사진은 나중에 AP통신이 선정한 20세기 100대의 보도사진에 들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모두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을 이제 문을 딱 가로막고 있어. 경찰이 절대 시신 못 가져가게. 근데요 6월 10일 집회를 그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는지 아세요? 그 6월 10일 12시에 그 성공의 성당 있잖아요. 그 서울의 그 덕수궁 옆에 그 성공의 성당에서 원래 선언문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곳을 며칠 전부터 정부가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당일에 차들이 경적 시위에 동참할 걸 우려해가지고 서울의 시내버스하고 택시들의 그 경적을 다 떼버렸어요. 그리고 6월 10일에 학교는 단축 수업, 회사들은 조기 퇴근 조치를 내렸는데 문제는 그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모두 서울 도심 구간은 무정차 통과를 시켰어요. 당시 지하철은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밖에 없었죠. 3호선하고 4호선이 85년에 개통했으니까. 진짜 그 월드컵 거리 응원 때나 볼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다 나온 거야. 그 단축 수업, 조기 퇴근, 지하철 무정차 통과. 네, 그날에 월드컵 거리 응원 때나 볼 수 있었던 시츄에이션이 다 나온 거예요. 그 뭐냐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 우리나라에 와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미사할 때도 그날 첫 차부터 한 점심 때까지 그 뭐냐 5호선이 광화문역 그 무정차 통과한 거 아시죠? 그리고 1호선은 시청역 무정차 통과하고 약간 그랬어요. 그랬고 그 이제 뭐냐 그 거기에다가요 날도 완전히 쨍쨍 밝았어요. 당시 1987년은요 그 썸머타임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을 때요. 일시적으로 시행됐었어요. 썸머타임 제도가. 그게 왜냐면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외국 사람들 시차 맞춰야 된다고 썸머타임을 넣은 거야. 물론 나중에 없어졌어요. 그 썸머타임 넣었는데 그래서 밤 9시가 되도록 서울은 해가 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는 못 가는 거야. 그 아니
회사가 일찍 끝나면 뭐해? 학교가 일찍 끝나면 뭐해? 서울 도심에서 지하철이 서지를 않는데 집에 어떻게 가? 지하철이 서지를 않는데 집에 어떻게 가냐 이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은 모두 서울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이거든요. 1호선부터 5호선까지 다 서울 도심 거치잖아요. 지금 그 서울 그 뭐냐 서울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보면 1, 2, 3, 4, 5호선이 다 서울 도심으로 오잖아요. 6호선부터는 안 들어오죠. 그냥 그래가지고 그 여름이라 날이 밝아서 집에도 못 가는데 뭐라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오히려 서울 도심에서 직장인들이 조기 퇴근하고 시위를 하는 계기가 돼버렸어. 그래서 저녁 6시에 그 차량들이 다 삐삐삐 막 울리고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일부 시위 때는 이제 경찰들을 따돌려서 명동성당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명동성당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리고 그날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내 몇몇 곳에서 이게 아니고 첫 소식은 민정당 전당대회로 그것만 10분 넘게 끌었어요. 그리고 시위 소식은 한참 뒤 서울 시내 몇몇 곳에서 소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끝! 그리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뉴스로 은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하필이면 6월 10일에요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 경기가 있었어요. 그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잠실주경기장이 그때는 아직 다 그 준비가 안 됐을 때고 그때 동대문운동장에서 한 거예요. 그때 동대문운동장 있었잖아요, 축구장. 그래가지고 그때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 경기가 4시부터 6시까지는 태국하고 헝가리 경기가 있었고 바로 이어서 대한민국하고 이집트의 경기가 있었는데 A매치잖아요. KBS로 생중계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 선수들이 경기장까지 그 최루탄 냄새가 들어오는 거야.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하니까 동대문 운동장까지 그 최루탄이 냄새가 들어오니까 이집트 선수들이 아우 냄새 왜 이래요 못하겠어요 하면서 경기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결국 경기는 중간에 끝났어요. 그 무승부로 선언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그 전국에 그 생중계가 된 거예요. 그 상황이 최루탄 냄새에 그 시달리는 게 그 경기장 관중들이 그 이거 경기 중간에 끝났잖냐 환불해라 했는데 환불이 안 돼. 그래서 환불 못 받아서 빡친 관중들까지 시위를 가담을 해요. 자기 돈 못 받아서 빡쳤다고. 돈 못 받아서 빡쳤다고 그 사람들까지 시위를 해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명동성당으로 이제 시위대가 들어가니까 당시 서울 대교구장이었던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은 수녀들이 나와서 앞에 설 것이고 그 앞에 또 신부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맨 앞에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밟고 신부들을 밟고 수녀들까지 밟아야 학생들과 만날 것입니다 라는 말로 경찰의 성당 진입을 좀 돌려 말하는 식으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개 동네 성당에 신부님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거면 경찰이 어떻게든 했겠지만 사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직급이 사제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고 대주교도 아니고 세계에서 몇 명 안 되는 추기경이에요. 진짜 추기경은요 추기경은 진짜 전 세계에서 몇 명 안 돼요. 그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그 콘클라베 회의가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들만 참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시 김수환 추기경님이 나이가 한그만 67세였어요. 왜냐면 김수환 추기경님이 1960년대부터 그때 40대 후반에 추기경 됐거든요. 40대 후반에.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역대 최연소 추기경이었어요. 지금은 아마 깨졌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역대 최연소 추기경이었어요. 그 서임된 그 나이 기준으로. 하여간 세계에서 몇 명 안 되는 그런 추기경이 진입을 거부하니까 경찰이 마음대로 못 들어가지, 함부로 못 들어가지. 세계에서 한 세계 추기경이 한 100명 되나?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그 살아계시는 추기경이 딱 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님하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 살아있는 분이 두 분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인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 추기경이 지금 두 명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까지 합하면 세 명.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세계 가톨릭 역사에서 상당히 비중이 커요. 특히 그 한국 순교 성인들에 대한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좀 추기경이 좀 빨리 나온 케이스예요. 왜냐면 교세가 좀 큰 나라들을 좀 추기경을 배치를 해요. 어쨌든 그래서 6월 18일에요 최루탄 추방대회가 열려요. 최루탄 추방대회 이걸 하고 이제 시위대가 150만명이 들어와요. 150만명이 들어오는데 전두환이 이제 국방장관, 각 군의 참모총장, 보안사령관을 불러요. 그리고 6월 20일 새벽 4시 부산의 위수령 발동을 시작으로 출동 준비를 점검해라. 군대 투입을 지시를 해요. 근데 치안본부장이 안됩니다 각하, 경찰력으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미 경찰력은 진압이 안되고 있어. 어쨌든 근데 일단 군대 투입은 막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 6월 19일 오전까지만 해도 그 군대 투입을 통해서 그 진압을 하려고 최종 결정을 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통해서 친서를 보냈어요. 6월 20일 오후에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가지고 미국 국무부를 통해서 온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친서의 내용은 계엄을 선포하면 한미동맹이 훼손될 각오를 해라 협박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전두환 쫄았어.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버린 마음에 이미 그 당시에 미국의 상원의회에서요 대한민국 민주화 결의안이 통과가 됐었어요. 거기에다가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어요. 올림픽이었어. 올림픽 유치가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군부 개입을 했을 경우 더 큰 난리가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IOC 위원장이었던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가 서울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날 경우 올림픽 개최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하고 몇 번 말했어. 그게 무서운 거야 전두환은.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뤄낸 가장 큰 업적이 올림픽 유치잖아. 근데 그거를 뺏길 위기잖아. 그것 때문에 결국 타협을 해요.
전두환하고 김영삼이 한번 만나는데, 근데 김영삼이 요구하는 걸 전두환이 한번 거부를 해요. 근데 이제 통일국민당 총재였던 이만섭 총재를 만나요. 그 이만섭 총재 예전에 그 국회의장 했던 그분이에요. 그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고인이죠. 그 이만섭 총재를 만났는데, 근데 이만섭 총재는요, 그 전에 이미 노태우를 만나서 한번 설득을 해요. 그리고 전두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직선을 한 다음에 동교동계하고 상도동계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해라. 그리고 우리는 그 정책적으로 물가 안정하고, 그리고 우리 올림픽 유치 땄잖냐. 그러니까 올림픽 그 운영 그거에서 좋은 쪽으로 평가받자. 그런 식으로 설득한 거. 전두환이 약간 좋아할 만한 말투로. 그래서 일단은 김대중의 같은 연금이 풀려요. 그리고 문제는요, 전두환이 직접 직선제 수용 의사를 발표를 한 게 아니고 6월 29일에 노태우 후보가 직선제 수용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노태우 후보가 그래, 그러면 나는 직선제로 하겠습니다. 나 보통 사람 자신 있습니다. 보통 사람. 하지만 항쟁이 도화선이 됐던 이한열 학생이 결국 사망했죠. 그래서 7월 9일에 서울에서 장례식이 치러졌는데요. 문제는 서울광장이요. 그 추모식 때문에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청에다가 조기 달아라 조기 달아라 해가지고 일단 시청에선 조기를 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전두환은 완전 퇴진을 요구하는 그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 시위를 하던 측에서도 이한열 그 추도식에 100만 명이나 모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만 명이 통제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제대로 통제가 되지 못해가지고 이때 시위는 금방 해산했대요. 어쨌든 그래서 현재 대통령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 1987년 10월 27일에 국민투표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네 명이 이제 메이저 후보들이었죠. 그리고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는 안타깝게 실패했죠. 후보 단일화는 안타깝게 실패했고, 뭐냐, 이때 10월 27일에 고려대학교 시국토론회에서 그때 사건의 계기로 김영삼과 김대중은 완전히 결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치면 무조건 이기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통일민주당은요, 주로 김영삼 쪽이 상도동계가 많았어요. 왜냐면 동교동계는요, 김대중이 그 사형선고까지 받은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세력이 엄청 위축이 됐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정지기간에 그 상도동계가 어떻게든 그 당을 이끌고 있었고, 동교동계가 거의 끼워가는 시기였죠. 어쨌든 그리고 제6공화국 대선 이때부터는 인구통계학적 데이터가 이용이 돼요. 그래서 여론의 동향을 읽기 시작했고, 이 데이터 분석 기술이 이제 향후 대선에서 계속 활용이 돼요. 진짜 지역 대결의 끝을 보여준 선거였죠, 이번. 제 13대 대선. 근데 1987년 11월 29일에
대한항공 858편 칼기가 폭파해요. 공중 폭파돼요. 이 북한의 그 안보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결국은 가장 최근까지 군인이었던 노태우 지지 세력이 좀 늘었어요. 안보 문제 때문에. 그 지역별 후보 득표율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원래 지방의 조그만 지역들이, 그러니까 지방 시골들이 개표를 제일 일찍 시작해요. 지방 시골들이 개표를, 그 대도시들은 개표를 늦게 시작해요. 그만큼 준비 절차가 오래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개표 진행 속도가 지역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지역별 그 득표율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개표가 어디서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는 이제 원래 그 김영삼 전 고향이 통영이에요. 그 경상남도 통영시에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은 부산하고 경상남도였어요. 그 옛날 표기법을 따라서 PK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엔 부산이 P로 시작했잖아. 지금은 B로 시작하지만. 거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 거제도죠. 그 가족이 한국전쟁 때문에 거제도로 피난 와가지고. 그래서 거제도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태어난 곳 거제도라고? 어쨌든 어린 시절 살았던 곳은 통영이래요. 그렇고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이제 전라남도 무안군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그 정치적 고향인 그 신안군, 당신은 무안군. 그래서 그 광주 전라남북도 그럴 리가, 판사일 리가 없어요. 그리고 김종필 후보는 김종필 후보는 부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충청남도에서만 이겨요. 그래서 그 이들 3김은 일단 각자의 그 정치적 고향 지역에선 다 이겨요.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는 서울 지역에서만 김대중 후보가 이겨요. 그런데 노태우 후보가 자기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하고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그 이외의 다른 지역들을 다 이겨요. 그래서 요만큼 차이로 이겨요. 참고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권이 분열되니까 다들 자기의 그 고향 지역에서밖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후보가 828만 표를 받았는데 역대 대선 최저 득표율 당선자로 기록이 남았어요. 36.6%밖에 못 받았어요. 아무리 못해도 한 40%는 받아야 되는데 36.6%를 받은 거야. 그리고 2위 김영삼 후보가 633만 7천 표로 28%였고 3위 김대중 후보가 611만 표로 27%였어요. 그리고 이때 대선 이후, 그러니까 이때 대선을 빼고 대선에서 3위를 했던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